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레슨을 하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제 진심으로 나오는 좋은 내용이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이들에게 저희 채널 소문내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 한번 해보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 이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옥선생한테 뭘 배웠어. 아니면 뭐 김선생한테 배웠어. 박선생한테 배웠어. 그래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요. 막 해서 막 그냥 하고 치고 아휴 들어가는데 이 수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골프를 배우는데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위 말하는 뭐 비기너 아니면 골리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구력이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구력이 너무 많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분들,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 아니면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유튜브를 찾아보는 분들은요, 비거리 때문에 죽겠어. 그리고 비거리자 집어넣으면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와. 근데 그 비거리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습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딱 붙였을 건데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왜? 저한테만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유튜브 채널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디선가에 레슨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레슨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하냐.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해야 할 것이냐.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샷을 하는데 어떻게 백스윙 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공이 어떻게 잘 나갔어. 잘 나갔죠? 잘 나갔으면 또 그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저는요 거리가 안 나가요. 제가 그런 분들 보잖아요. 저랑 레슨할 때 거리 쫙쫙 뽑아드리거든.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오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렇게 잘 쳤던 분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만약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스윙을 이렇게 해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 회원님 너무 좋아요. 이제는 아는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가지고 공을 갖다 들어 치는 법을 아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왔는데 다시 숫자가 한 20이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와요. 회원님 좀 세게 쳐요. 좀 세게 쳐. 저 세게 치고 있어요. 선생님. 무슨 문제냐. 여러분들이 진정 거리를 원한다고 하면 골프는요 어떤 요행수도 없어요. 스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요 진짜 하나를 더 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이 나갔다면 그 다음 샷은 105를 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샷은 106을 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샷은 107을 치겠다고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목청을 완전히 찢어놔야 돼요. 여기서 으악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으악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한번 또 소리 질 땐 으악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땐 으악 이렇게 목청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할 때마다. 그리고 백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100이 나왔어. 그러면 물론 이렇게 오버스윙 하는 분들 해당 안 돼요. 이만큼밖에 안 들었어. 그러면 1mm 아이고 자 죽겠네. 1mm 더 드는 거예요. 1mm 더. 1mm 더. 1mm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뒷땅이 나든 탑핑이 나든 뭔가 세게 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과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타이어 때리기 하죠. 그 다음에 막 상하체 꼬이는 그런 훈련 별도로 하죠. 그런 훈련을 해서 거리가 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유튜브 채널에 그런 게 많아요. 뭐 비거리 30m 늘려드립니다. 40m 늘려드립니다. 물론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없는데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을 하나 칠 때마다 근데 그거를 하루에 200개, 뭐 100개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최소한 그 스피드 훈련에 있어서, 근데 정상적인 훈련은 마지막으로 밀어놓고 여기에서부터 1, 2, 3, 4, 6, 7, 8, 9, 10을 올려가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해서 이제 8 갔어. 8. 8. 아. 9. 1.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스윙의 맥락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쉿! 해가지고 늘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미 목청을 한번 찢었거든. 그러면 잔인한 여 안녕히 계세요. 이런 것처럼 목소리가 올라가 있다는, 지금 목이 이미 쉬었잖아요 저는. 그럼 높은 음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목청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히 이 몸청, 몸회전청을 갖다가 튀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쳐도 평소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면 그냥 깨작깨작깨작 대충대충 연습하고 몸풀 때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차근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풀어놔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 여러분들이 샷을 할 때 어느 정도 10까지 풀어놨다면 최소한 9로 플레이를 해도 아무 문제 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연습을 할 때는 1, 2, 3, 4, 5, 6, 7, 8, 9, 10, 1에서 10단계 훈련을 꼭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8단계에서 9단계로 갈 수 있어요. 연습을. 아, 실전 샷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안 하잖아요. 맨날 여기서 그냥 깨작대고 있는 거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 저한테 직접 레슨 받는 분들 오시면, 자, 1. 2. 3. 다 똑같아 보이죠? 근데 달라요, 조금씩. 4. 백스윙도 커져야 돼요. 5. 6, 7, 8. 했어. 9. 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면, 자, 지금부터는 7 정도로 연습하세요. 그러면 세게 치는 게 7 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8로 해보세요. 그러면 백스윙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노하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개한 거예요. 왜? 우리 채널은 좋으니까 구독도 하고 멤버십도 가입하시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옥 골프랩의 이비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